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자, 오늘은 헌다의 초기 GX35의 기름탱크, 연료통이죠? 연료통을 새 걸로 교체를 할 거예요. 연료통이 충격을 받아서 여기 지금 살짝 금이 갔어요. 금이 가고 여기도 찍히고 지금 파손이 생겨서 기름이 새는 증상입니다. 이런 거는 기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땜빵이 어렵죠. 그래서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돼요. 자, 혼다 정품 부품입니다. 근데 아주 야박하게도 호스, 필터, 뚜껑마저도 없어요. 말 그대로 통만 있어요. 통만 나오는데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자, 여기서 연료 호스와 뚜껑은 이제 옮겨서 재사용을 해야 돼요. 자, 연료통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코일 스타칭 보이면은 여기 볼트가 있어요. 요거 풀르고 요거까지 풀러내세요. 그래야 작업이 쉽습니다. 8mm 두 개 풀러내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 밑에 보시면 여기에 볼트가 또 두 개 있어요. 이것도 풀러내세요. 이 고정 틀에서 엔진 몸체를 분리를 해야 연료통이 교환이 돼요. 이렇게 풀러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 요거 8mm 요거 또 풀러내세요.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풀러냈어요. 자, 스타칭 빼고 이제 연료 호스도 분리하고요. 새 거에다가 옮겨 볼게요.
필터 제거하고 이렇게 쏙 빠지고 이렇게 연료 필터까지 장착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 새 것을 장착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몸체에도 요런 고무 패킹이 좀 박혀 있어요. 여기에 요 날개가 이렇게 맞춰서 끼우고 여기에 고무 패킹 하나씩 끼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리코일 스타칭을 덮어서 고정합니다. 이렇게 연료통까지 고정이 됐으면 이제 호스 연결해 주고요. 호스 연결을 해야 이제 연료가 제대로 흘러다니겠죠. 자, 이제 다시 프레임에 얹어 놓으면 끝납니다. 이쪽에 이렇게 갈아서 세우고 여기 너트를 일단 살짝 고정만 해 놓고 지금 세게 조이지 마세요. 반대쪽 먼저 조여야 되니까 고정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예초기 연료통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끝!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